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뉴스. 간만에 돌아왔네요. 네. 2020년에 대한 결산, 그리고 2021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오늘 텐션 이거야. 시작. 이시작구나 한번. 시작. 이시작구나 한번. 2020년을 좀 정리하고 2021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2020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 그와 그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얘기하기 싫어. 에? 그건 얘기할 수 없어. 좀 그래? 아직 아무 준비 안 했어? 아무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거대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정재열 핫도그 퇴사할 뻔했던 리허설 때 얘기했던 것만 했는데 갑자기 그걸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정재열이 이직할 뻔했었고 핫도그 기용 1인 체제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들 실제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준비해놓은 말만 하라고. 그리고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김우순 왜 회사와 계약하지 않는가? 그 얘기도 좀 깊게 심층적으로 분석 들어갔습니다. 그건 재밌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2020년 동안 핫도그의 조회수별 그래프예요. 아 진짜 1월부터 12월이고 조회수에 이제 상승폭, 하락폭 이렇게 있는데 2개의 암호기가 있어요. 조회수가 이제 떡락했던데 자, 처음부터 기동과 재열이 회담을 갔습니다. 네. 야, 안되겠다. 비장의 카드 꺼내자 싶어서 공개를 때립니다. 4월 29일 네. 공개연회 시작합니다가 올라와요. 기사가 뜨고 인기 급상승이 뜨면서 그동안 제재 커플의 모든 영상들이 갑자기 떡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빙고무패요. 네. 간신히 2000 평타? 위로 올라갑니다. 네. 자, 요 시즌이 있어요. 요 시즌 때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 재열 봉기가 발생합니다. 나는 혼자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나는 회사에 더 이상 촉박당해 있고 싶지 않다. 지금 피디들도 처음 듣는 거잖아요. 나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안 된다. 진짜 우리 피디들도 모르는 얘기를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개인 채널을 따로 하려고 거기다 이제 돈을 한 2천 정도 꼴았어요. 아, 실제입니다. 아, 실제예요? 네. 제 생돈 2천만 원 정도 꼴고 그때 평균 조회수가 5천 나왔나? 평균 조회수가 한 100회? 예. 자기가 한 20 보는 거고 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한 많이 봐줬고요. 2년 반이 들고 나는 한국에서 더 이상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벌어야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하고 돈에 미쳐 환장해서 예. 채널을 열고 월 수익 5천 원 정도 벌고 2천만 원 꼬락 월 수익 5천 원 벌씩 벌고 그래서 재열 봉기가 끝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아씨, 얘기까지 해야 되나? 얘가? 아, 이렇게 얘기할게, 오늘. 그냥 시원하게. 뭔데? 얘가 밑밥을 슬슬 깔더라고요. 아, 에이! 나 안 될 것 같아. 내 회사랑, 회사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존나 추하게 만드네, 진짜. 회사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연봉 재협상 어떻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아, 밑밥을 맨 처음에 장난처럼 던져요. 근데 이게 100% 진심인데, 아니야. 장난처럼. 그래서 연봉 재협상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사장님이 얘기했죠. 그냥 정재열은 얘가 받아도 이 정도면 회사에서 나를 되게 잘 챙겨주는구나 할 정도로 그냥 많이 줍시다 시원하게. 그래서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대기업 CEO 정도? 에이 너무 부풀렸다. 대기업 CEO 내가 뭘 월 몇 천씩 가져간 줄 알겠네.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 이게 뭘 내 입으로 얘기해? 난 좋지 그거 같아. 몇 천씩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생각만큼 낮지도 않아. 생각보다 높지. 야, 나는 시작으로 까불고 씨. 너 빨개 벗는 게 싫어. 저 연복 가는 게 싫어. 빨개 벗을게. 내가 이것도 벗을게. 연복 까는 내 이걸 벗을게. 아이 연복 깔 바에? 알았어. 그럼 바지 입지 말고 해. 바지 입지 말고. 아, 그럼 어떻게 할게요? 자, 그래갖고 사실 또 다음 사건 하나 더. 이 재열 봉기를 전염병처럼 펴서 무슨 봉기가 지금 무슨 봉기가 전염병이라죠.
웃은 봉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웃은 봉기가 나는 회사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저 김우순 씨랑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회사가. 네. 네. 근데 이때쯤 뒤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회사가 계약을 하자는데 사실 내가 옆에서 현수 제의를 봤을 때 회사가 사실 깨어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진짜 그랬어? 난 잘 모르겠다. 깨려고 예능으로 좀 푼 거지. 찐으로 하시면 어떻게 더 재밌지?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 나 한번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고르면서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동 씨가 이제 우순 씨한테 한 말이 내가 2년 뒤에 라면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 맞아요. 내가 라면 가게를 차려줄 테니 너는 순식당을 해라. 거기서 컨텐츠 알아서 우리가 해줄 테니 컨텐츠 하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라면 가게 평수가 넓으면 안 돼. 한 5평 남짓? 한 3테이블을 절대 넘지 않을 생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이 현실이 되나 안 되나? 2년에서 3년은 코로나 좀 안정되고 목 좋은 자리에 좁은 평수에 우순이 제가 박아놓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오세요. 오이시사꾸람보. 자, 그러면 2020년에 이랬는데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자, 2021년 키워드를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2021년 키워드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따단단 뉴 채널. 일단 첫 번째 영도구. 영도구를 좀 하나 더 이렇게 해볼까? 각자 먹방의 부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연초부터인가 기획했던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하면 또 빨아갈 것 같은데 얘기해볼게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요새 이제 시트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분들이. 아니 뭐 그냥 할 수 있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콘텐츠들이랑 어떤 새로운 걸 할 거냐. 진짜 빨리 봐 진짜. 할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델다 놓고 앉혀 놓고 새로 박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런 콘텐츠. 저희가 이제 이거 해줄게. 네. 그래서 좀 대형 콘텐츠기도 하고 코로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실 저희가 진행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여튼 요거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서기동의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1년 안에 끝장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시트콤에서 분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 이름은 분가분가예요. 분가분가를 할 겁니다. 네? 분가분가죠? 네, 분가분가를 해요. 분가분가. 그래서 각자 분가분가를 해요. 재즈 커플이 그래서 분가분가를 해서 여기는 우리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랑 제이씨, 현서씨도 분가분가 해서 우리 결혼 안 했어요를 또 찍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분가분가 콘텐츠를 시트콤에서 이어져서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야, 적자 탈출. 저희 이번 달에 미쳤습니다. 12월 지금 월 평균 조회수가 4,300만이 지금 나요.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근데 핫도그가 존나 그 터키 아이스크림 터지고 각자먹방 터지고 이남국 터지고 그때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조회수가. 그래서 적자를 탈출했어요. 적자를 탈출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뭘 할 거냐, 우리가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회수는 좀 안 나오겠지만 좀 착한 일 하는 거, 좀 본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세상의 따뜻함을 좀, 그리고 약간 힐링되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각박하잖아요. 네, 각박한 세상에서. 근데 그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조회수가 안 나왔고 되게 비효율적인 콘텐츠예요, 콘텐츠로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요게 되니 요즘 조회수가 대단하게 뽑히니 안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네. 좋은 선한 콘텐츠를 만들겠다. 유기견 이렇게 센터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미니 같은 이제 우리의 힘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가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하려고요. 그 맥락으로 레더기. 레더. 이게 뭐냐면은 시트콤 때 잠깐 나왔던 건데 저희가 요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출시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해서기도 하지만 저희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돈 많이 벌었다 그랬는데. 아니 더 벌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걸 할 저 뭐야 착장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시트콤에서 사용하는 어떤 재밌는 물품 영상 보면서 어 저거 나도 해보고 싶다 가져보고 싶다 사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거를 구매 루트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장난감 가게를 좀 열 생각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컨텐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시고 부사장님 휘하에 부하들이 있어요. 부사장님 그쪽 좀 돈 버시고 우리는 요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걸로 이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뽑는 원동력으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이 실사꾼 한 번. 4번 볼까요? 아 유패. 아 이 얘기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UPS의 1번 후보가 우승 씨였는데 저 봉기 일으켜가지고 무슨 봉기 일으켜가지고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올 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얘기해드릴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업로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핫도그는 언제 업로드하냐. 아 여긴 심심하면 올라오면 채널이구나 이제 자기들끼리 물타기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업로드 날짜를 다 한 달짜리 계획을 다 짜요. 그리고 시간까지 다 짜는데 이게 저희가 최종까지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해요. 우리가 좀 선을 넘진 않았을까? 어떤 편집적인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이 상황을 재밌게 살릴 수 있을까? 끝까지 고민합니다. 업로드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8시, 9시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는 있어요. 근데 못 지켜요. 그래서 못 지킬 바에 약속을 하지 말자.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어차피 못 지키니까 약속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열심히 안 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체계가 완벽해지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더. 그래서 직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이 실사꾼 한 번. 자 다음은 마지막. 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멤버십.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하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고 혜택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혜택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배지가 달리죠. 그 옆에 댓글 달리면은 기간마다 배지가 달려요. 예쁜 배지를 지금 여기 디자이너가 로고 네. 지원했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 뭐 12개월, 6개월 뭐 이 기간에 따라 그 구독한 그 후원한 기간에 따라 배지가 다르게 달립니다. 네, 두 번째 금액별로 차등 혜택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올리지 못한 뭐 예를 들면 정제를 100만 원 몰까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이 저희 캐릭터를 이해하지 않고 봤을 때는 불편해서 못 볼 것 같아서 저희가 페이를 시켰거든요. 불편할까봐. 근데 어쨌든 저희를 후원해주신 분들 좀 어떤 걸 해도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서 비하인드 영상 새로운 소통 창구를 좀 더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를 물질적으로 자기가 여유가 돼서 아 나는 여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한테 뭔가 후원을 해주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학생인데 돈 하나도 날바해서 하는 거 그거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진짜 된다면 메이제이 있죠. 심사박힌서 있죠. 기똥찬 있죠. 한 명만 없네요. 저만 없네요. 재열이의 주식일기라는 채널을 제가 또 머릿속으로 구상을 좀 해봤는데 아 이게 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프리미엄 채널이에요. 가입한 사람은 볼 수 있는 왜 봐야 될까요? 혼자 이 안에 뷰수 10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많아. 뭘 많아? 생각도 안 해봐도 오케이. 재열이의 주식일기를 2021년에는 최종 왕관에서 이 실사꾼 한 번 결론은 뭐냐? 사랑받는 만큼 저희가 되갚아드리겠다. 예쁘게 봐주셔라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의 핫도그 뉴스 어떻게 내용 안 좀 알차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존나 헛소리만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열심히 했고 뭐 헛소리만 한대. 하여튼 저희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